안녕하세요. 신동엽 TV입니다. 오늘은 고수들의 훈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엘리트 아마추어들 고수들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1980년대 보면은 그 키가 적어도 뭐잘뛴 경우가 많았어요.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배정환 씨라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5km를 14분 47초, 만미대를 29분 27초가 됐어요. 경북 최고, 경북대학교 뭐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당시 훈련 방법은 1000m 같은 경우에는 한 5회 정도를 했는데 2분 45초로 5회 정도 했어요. 그 조깅도 60분밖에 안 했습니다. 주법도 보면은 팔을 좀 쳐져서 뛰는 주법을 사용해 있는데 키는 한164 정도 됐을 거예요. 4나 5나 그 정도. 키 작았습니다. 그 고등학교 때 그 김기복이라고 강원도에 그 이제 하고 이제 쌍벽을 이뤘는데 전국대에서 다 우승하고 전국체전에서 이제 배정환 씨가 2등을 했었거든요. 만미다하고 5km. 그때 그 기록이 5천이 14분 22초 거리 됐을 거예요. 아마 김기복이가 14분, 그 사람이 14분 18초인가 그래 했었고, 그 훈련량이 많지 않았어요. 그 당시 서울 쪽에 이제 배문고등학교 지금도 유명하죠. 그쪽은 훈련 반복 보면 뭐 1000m 7개씩 3분씩 좀 초가 좀 늦죠. 그 대신 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고 훈련량도 약 많았습니다. 예전에 남원상고가 이름 날렸을 때 제2회대인가? 그때 2시간, 5명이 2시간 9분 되었었거든요. 그때 김한기도 있었거든요. 그 멤버. 김한기가 한국 기록도 몇 번 깨고 그랬었잖아요. 그 당시 거기는 훈련 많이 했어요. 하루에 뭐 3번이나 4번 뭐 그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고. 그 달리기는 많이 한다고 잘 뛰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처럼 훈련을 좀 강하게 또 적당하게 해도 잘 뛰는 경우가 있네요. 또한 아마추어 고수분 중에 나이 41살 정도 돼가지고 2시간 25분 뛴 김영락 씨 같은 경우에도 훈련량이 뭐 출퇴근 해가지고 뭐 5km, 주로 보면은 뭐 토요일날 이랬는데 뭐 60분 70분 뛰고 마지막에 한 100m 150m 되는 그 질주를 한 10개씩 해줍니다. 가볍게. 그 나이에 뭐 41세에 25분 정도 뛰는 거는 굉장하죠. 오늘은 뭐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